박원순 한판평론 여의도 타짜 함께하는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박원석 전 의원,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서영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그리고 오늘부터 인생을 걸 수도 있는 이승환 전 대통령실 행정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타짜. 네. 인생을 걸 준비가 돼 있습니까? 아, 저는 그 전에 우리 김태현 정치쇼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왜요? 원래 MZ 토론 나왔잖아요. 네. MZ 토론에서 타짜로 승진한 것 같아가지고 네. 너무 좋습니다. 타짜는 승진이 아니요. 유배예요? 네? 인생을 그럼 막장이지 뭐. 아, 자 이제 저이 형님들은요 인생을 걸고 있어요 지금 1년째 이 평론 하나에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여의도 타짜에서 장수하기 위해서는 뭐 이런 겁니다. 여기서 인생 걸고 선거 뛴거 저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아 그렇구나. 저도 있습니다. 네. 본선 뛰었습니다. 말하기는 네. 그렇지만. 예. 네. 또 원래 본선 저 뛰었던 일종인 지식인도 있었어요. 네. 오늘부터 안 나오지만 이경희님께서 오늘은 네모네 타짜군요 기대해요라고 하고 이혜경님 장성철 소장님 돌아오셨군요 환영합니다. 이 제작진의 올바른 선택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저 구독자 뭐 동접자 분들의 열화와 같은 요구에 의해서 저 목요일로 배치됐다라고 얘기 들었는데 댓글 무대 혹시 네. 여론조성 네. 여론조성 꼭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었어요? 아 예, 꼭 댓글이 꼭 우호적인 댓글만 있는 건 아니에요. 네, 뒷감당 안 되는 댓글도 있어요. 아니 원석이 형은 거기서 무슨 또 고개를 끄덕이고 있어요. 아니, 우리 SBS 진화 저 제작진이 친화력이 네. 참 좋아요. 아, 좋죠. 우리 어쨌든 패널들 기분 상하지 않게 네. 코너 네. 옮기면서도. 네. 아, 잘린 거였어요. 잘 배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네. 댓글은 잘 보세요, 장타짜. 어떤 댓글들이 있는지. 유튜브로 꼬마 비걸리 와, 이 패널 싫어하냐. 일생님, 오, 이승환, 오. 오. 인기가 많아요. 감사합니다. 예. 네. 텅 빈 마음, 예. 네. 아재 개그를 시전했네. 유튜브로 지체님, 출연진 꽉 차서 보기 좋아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 출연진이 늘었지만, 어차피 이 본방 불가, 까지 2시간 하는 거기 때문에 예, 분량에 신경 안 쓰셔도 뭐 충분히 분량 확보할 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일단 요 얘기부터 해 보죠. 이 저 목요일 지난주 목요일에 대통령 국정 브리핑이 있었고 일요일에 여야 대표회담이 있었고 타짜 좀 지난 얘기긴 하지만 그래도 일요일 저 네 명의 타짜들이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는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서 박타짜부터. 글쎄요. 대통령 국정 브리핑이 이번에 두 번째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첫 번째하고 비슷한데 느낌이 네. 결국 그 이제 국민들이 지금 국정운영을 보는 시선하고는 굉장히 동떨어진 대통령의 자화자찬 기자회견이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지금 이제 의료 대란으로 인해서 응급실 위기, 뭐 중증 환자 위기, 여러 가지 다층적인 위기가 겹쳐 있는데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인식은 국민 다수가 느끼는 이 문제에 대한 위기의식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어제도 뭐 응급실 가셨다고 하는데 그 뭐 사단장이 일선 부대 방문하면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걸로 보이죠. 그래가지고 일각에서는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있으면 무조건 의정부 성모병원 응급의료센터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돌 정도로 네. 대통령이 방문했으니까 네. 잘 돌아갈 거다. 그러니까 네. 그 지난번에 하나로마트 가서 880원에 870원에 대파 하나 살 수 있다 이 얘기하고 비슷한 얘기죠. 예. 그러나 이제 대통령이 그렇게 뭐 현 그 응급 의료 현장을 나갔다 그래서 이 문제 개선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4월 1일 날 총선 그 중간에 예. 많은 국민의힘의 수도권 후보들이 선거 운동을 포기했대요. 그날 대통령 담화하는 걸 보면서 예. 오늘은 선거 운동 나가봐야 욕만 먹는다. 어허. 그때하고 달라진 인식이 하나도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특히 경제 성과 관련해서 몇 가지 수치를 나열하면서. 예. 정말 역대 정부 최고의 그런 이 경제 민생의 성과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대목을 보면서 예. 아연실색했습니다. 국민들이 느끼는 이런 이 체감 경기의 어려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대통령이 공감하지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예. 들었고요. 여야 대표회담은 글쎄요 뭐 손에 잡히는 성과는 없었는데 예. 뭐 첫발 뗐다는 거에 의미 부여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보기에 지속되진 않을 것 같아요. 그 왜요? 아니 왜냐하면 이게 뭔가 바꿀 게 교환은 할 게 있어야 되는데 주고받을 게 없다. 네, 한동훈 대표 결정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 그래서 민주당이나 이 대표가 예. 너무 이제 정쟁 위주로 독주한다 이런 평가를 듣지 않기 위해서 아... 민생도 살피는 국회 제1당의 대표 예. 이 면모를 보이기 위해서 했는데 상대로부터 얻을 게 없는데 이거는 뭐 바지 대표 수준이 아니고 반바지 대표 얘기가 예. 나오는 마당에 체급만 키워주는 여야 대표회담을 왜 계속 하겠어요. 예. 제가 보기에는 끝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아, 저렇게 마음이 삐뚤어져가지고 그냥 병원 가면 간다고 뭐라 그러고 국정 브리핑 해가지고 소통하면 소통한다고 뭐라 그러고 그게 맞습니까 지금?
나보다 더 삐뚤어진 게 장성철 아니었나? 자, 추석 선물 이미 다 나갔어요. 지금 그래도 소용없어요. 안 와요? 네. 네. 저도 솔직히 국정 브리핑이나 또 여야 당대표회담 왜 했나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국정 브리핑을 하고 난 다음에 발표된 여론조사들을 보면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여야 당대표회담 같은 경우에는 합의문이라는 표현도 못 썼잖아요. 발표문이잖아요. 추진한다, 협의한다, 논의한다 뭐 이런 얘기밖에 없잖아요. 왜 했냐?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심각하게 듣고 있는 오늘의 뉴페이스 이타자. 나 이렇게 물어볼게요. 만약에 그 회견문 자 그다음에 준비하잖아요 대통령실에서. 네. 그게 이제 대통령 국정 브리핑하고 기자회견문 질의응답 그게 말씀 자료 준비한 게 원고예요? 네. 그러면 이승환 행정관이 만약에 지금 대통령실 있었으면 이거 그대로 하라고 했을 거예요? 아니면 대통령님 좀 바꾸시죠? 이랬을 거예요? 이번에 솔직히. 용산 대통령실에서 뭐 거의 TF다 할 정도로 각 수석실, 비서관실별로 각 현안 주제에 대해서 이번에 특히 더 준비를 더 열심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기자들한테도 뭐 예전처럼 뭐 질문할 거야 이런 거 물어보는 것도 없이 자리도 그냥 추첨해가지고 마음대로 앉아라. 근데 질문은 뭐 나오지 거의 예상이 됐던 거지. 뭐 원래 뻔하니까요. 뻔하니까요. 뭐 그렇게 해서 많이 올라갔는데 오히려 올라갔다 다시 내려온 것들 중에 수위가 더 세진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좀 이렇게 대통령의 의지가 의료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고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었고요. 그러면 실무진들은 톤을 낮췄는데 오히려 대통령실에서 마지막 대통령 결정할 때 톤을 더 높였다? 그만큼 좀 의지를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지만 그런 분위기였다라고 하는 거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한 것보단 낫지 않냐. 안 하면 안 한다고 욕먹고 어차피 하면 한다고 욕먹는 건데 근데 여기에서 이제 계속 질문들 받고 하면서 저는 전체적 느낌이 약간 좀 그 평양냉면 같은 뭔가 이렇게 처음 먹어볼 때 엄청난 기대와 뭐 이런 걸 가지고 뭐 먹어보지만은 처음 맛은 좀 그러네. 약간 좀 슴슴한 게 있네. 근데 그게 맛이 아닐까 하는 거였고요. 여야 대표회담 역시도 이거 안 한 것보단 그래도 한 게 낫다. 이건 제가 느낌이 통영에만 파는 그 이상한 음식이 있습니다. 우짜면이라고. 우짜면이라고 우동하고 짜장을 따로 파는 게 아니고 우동 위에 짜장 소스를 부어서 팔아요. 뭔가 되게 안 맞고 이질적이긴 한데 특색이 있긴 하다. 그래서 이분들이 같이 마주보고 서가지고 마주보고 한 게 아니고 정면을 보고 서가지고 각자 이렇게 이 카이나이들을 품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생각은 다른데 그래도 들어갔다 나오니까 25년도 그 의대 증원안은 그래도 동의한다 하고 나오고 나머지 또 이것까지 줄줄 뭐 논의한다 협의한다 추진한다 이런 정도의 수준이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있긴 하다. 그래서 안 한 것보단 낫다라고 하는 게 평입니다. 그래요? 자 마지막 서탔죠. 네. 그러니까 용산에서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 그리고 국회에서의 여야 회담 굉장히 따지고 보면은 좀 이질적인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한쪽은 국정 브리핑은 그냥 안 해도 되는 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화를 자초했다. 화를 자초. 그러니까 대통령의 수준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정도. 아 현실 인식이 안 되시는구나. 이분은 객관화가 안 되는 부분인가 보다. 저는 이제 국정 브리핑을 봤을 때는 그냥 용산이라는 외딴 행성에서 뭔가 그 이 현실 인식이 없는 분께서 뭔가 자꾸 뭔가를 떠드는 듯한 느낌을 주는 그런 평가 이상 그 이하는 아니었다. 왜냐하면 뭐 의료 대란 관련해서 그랬잖아요. 문제 없다. 현장 가보셔라. 왜 자꾸 따져요? 이런 거. 뭐 김건희 여사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나도 옛날에 수사할 때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요. 그다음 뭐 저기 최병 특검도. 이거 뭐 수사 문제 없다고 하는데 왜 자꾸 특검 얘기하시는 거예요? 거의 딴 세상에 사는 것 같잖아요. 국민들은 지금 그거 제일 문제라고 하는데 의료, 최병 특검, 김건희 여사 명품배 이거 문제예요 하는데 뭐가 문제예요? 이건 외딴 섬이에요 용산이라는. 그다음에 여야 대표 회담은 만났다는데 큰 의미를 저는 둬요. 그걸로 이제 뭐 다른 거 따질 필요 없고 처음부터 첫 술에 배부를 수 없고 그다음에 시작이 반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딱 한 가지 한동훈 대표의 딱한 처지만 확인했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줄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는 뭔가 힘없는 대표로서 그냥 어떤 여야 대표 회담에 참여하는 수준에서의 의미. 그래서 이제 두 가지로 보면 이질적이에요. 용산은 외딴 행성이라는 부분 그다음에 여야는 정치를 복원하려는 노력 하지만 전체를 종합하면 메비우스 띠처럼
그냥 챗바퀴처럼 계속 도는 거예요. 뭔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제자리다. 그렇게 주변가입니다. 이거 저 질문 좀 들어볼게요.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아, 난 되게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대통령의 발언이 더 세지잖아요. 인사도 그렇고. 그럼 세다는 건 어디 기준으로 둬야 될지만 사람마다 차이는 있을 수는 있는데, 왜냐면은 총선 참패하고 그 다음에 기자회견 했을 때는 좀 참패 직전인지 몰라서, 직전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좀 톤을 낮추는 모습들, 협치하겠습니다, 뭐 이재명 대표 영수회담도 하고 뭐 이랬거든요. 근데 그때보다 지금이 사실은 지지율 측면으로 보면 회복이 안 되는데, 그러면은 더 몸을 낮춰라가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인데 오히려 더 강해졌거든요. 그거는 어떤 정치적인 계산에서 나오는 걸까요? 아니 근데 이게 이제 데자뷰처럼 연상이 되는 게, 지난 10월에 강서 재보궐선거 참패하고 나서 국민은 늘 옳다 이런 얘기를 대통령이 하면서 뭔가 국정운영에 그 변화를 줄 것처럼 얘기했지만 바로 제자리로 돌아갔거든요. 그때 김기현 대표가 사실은 강서 재보궐선거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난 건데, 솔직히 말해서 김기현 대표가 잘못하셨습니까? 잘한 건 없지만 대통령 때문에 진 거예요. 이번 총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때문에 진 겁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긴급 투입돼가지고, 물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잘한 건 없어요. 무슨 2조 심판론 얘기하고 맞지 않는 프레임 들고 나와서 선거운동 잘 못했는데, 궁극적으로 책임은 대통령한테 있는데 이번 총선 끝나고도 조금은 좀 민심의 눈치를 보는 듯한 제스처를 약간 펴다가 결국에는 이게 왜 내 잘못이야로 좀 돌아갔다고 봐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의 결과에 대해서 그 책임 있는 그런 모습을 저는 보이지 않고 굉장히 무책임하다. 결국 잘된 건 다 나 때문이고 잘못된 거는 다 이제 야당 탓, 언론 탓, 내지는 내 생각을 따라주지 못하는 여당 탓, 이런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 나온 거 보면 지지율 할 거예요. 이제. 계속 지금 추락하고 있잖아요. 총선 이후에 잠깐 조금 뭐 진정되는 듯 하다가 그럼 급기야 이제 뭐 바닥을 뚫고 20%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아, 좀 짧게 하라고 얘기하세요. 혼자 뭐 저렇게 다 얘기하면 어떡해요. 아, 오늘 또 몇 시까지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많이 드릴게. 본방송이 중요한데. 아, 오랜만에 저 복귀했다 이거구나. 네. 아니 자, 길게 하세요. 장소영도. 싫어요. 당탄자 왜 그런 것 같아요. 대통령이. 아니 왜냐면 아니 브리핑 뭔가 정부적인 계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을 좀 옆에서 지켜봤는데 거기도 지지율이 떨어지면은 꼭 하던 말이 있어요. 뭐? 홍보 부족.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 우리 홍보가 부족한 거야. 아, 이번에도 어제 직원 조의 시간에 정진석 실장이 그 얘기했죠. 국정 성과를 국민들에게 잘 알려라. 네. 그러니까 계속 이제 뭐 대통령실에 있는 분들이나 장관들이나 나와가지고 막 할 거예요. 여러 가지 인터뷰도 하면서. 그래가지고 과연 지지율이 오르겠느냐 좀 그런 생각이 들고 결국에는 정신 승리하고 있다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의심하는 건 뭐냐면 이런 거 좋아. 정무수석실에 지금 비서관 한 분이 총선 이후에 바뀌었거든요. 그 여론조사 전문가가 들어가 있어요. 정진석 비서실장 오른팔이에요. 김땡땡. 네. 그분이 좀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여론을 좀 이렇게 좀 윤색 각색해가지고 좀 보고하는 것이 아닌가. 추정이죠. 추정이죠.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안 그러면은 저렇게 모든 언론 또 여러 가지 뭐 평론가들 비판을 많이 하는데 저런 식의 인식을 갖고 있다라는 게 솔직히 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론조사 얘기 나왔으니까 한번 이거 일단 개요를 말씀드릴게.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 27일부터 29일 한국갤럽 자체 조사 대통령 지지율 23. 26일에서 30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한 리얼미터 조사 29.6. 어제 나왔어요. 31일에서 2일 조사한 스트레이트뉴스가 의뢰한 주원 신하의 조사 28.1. 수치는 조금 다르긴 한데 어쨌든 전부 다 취임 후에 두 번째로 낮은 결과고, 그리고 전화면접 조사에서도 30이 깨졌다. 이승환 전 행정관이라 불러드릴까요? 현 당협위원장이라 불러드릴까요? 현 위원장으로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 위원장. 아, 대통령실 행정관이라는 이름을 지우고 싶다 뭐 이겁니까? 뭐 그런 거죠. 아니, 현직을 부르는 게 맞는 거죠. 전 대통령실 행정관 하지 말아달라? 오케이. 둘 다 좋습니다. 현 당협위원장.
짜잔. 영화 아저씨 보면 어. 원빈의 그 명대사 있잖아요. 뭐요? 니들은 내일만 살지. 어. 내일만 사는 놈은 오늘만 사는 놈한테 죽는다. 근데 지금 어? 보면은 어. 우리 정부가 어. 정말 내일만 준비하고 있어요. 연금 개혁, 의료 개혁, 노동 개혁부터 해가지고 내일만 네. 준비하고 있는데 네. 내일만 준비하다가는 지금 네. 진짜 위험해진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네, 지금 정말 위험해진다. 내일을 준비하는 것도 좋지만 네. 지금 당장 그 해야 될 부분들 약간 국민들 마음을 풀어줘야 될 부분들도 생각해야 된다. 대통령실 바로 계속 나오는 얘기는 인기가 없다 하더라도 누군가 해야 되고 언젠가 해야 되는 일이라면 지금 하겠다. 이 태도 저는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네. 다음 정부 물론 우리가 돼야 되겠지만은 다음 정부 누가 된다 하더라도 진짜 편할 것 같아요. 이 어려운 거 앞에서 다 풀어놓고 가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풀 수는 있어요 근데? 풀어봐야죠. 뭐라도 네. 성과는 내야죠. 지금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앞 여론조사도 얘기하시고 네. 그리고 또 뭐 운동장의 선수는 전광판을 보지 않는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계시는데 저는 지금은 이제 봐야 됩니다. 뭘 봐요? 지금 전광판 봐야 되고 국민 여론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할 때다. 근데 되돌아보면은 정말로 민감하게 반응했을 때가 언제냐면 대선 캠프 당시였어요. 대선 캠프 당시에 아 뭐 그때 그렇게 당장 네. 내 선거가 내일 있으니까 그때는 정말 하루하루 초죽음처럼 네. 지내면서 대선 캠프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이슈처럼 이렇게 뭐 반응하고 하는데 지금 대통령실을 네. 대선 캠프처럼 도유해야 된다. 지금 너무 네. 안정지향적 관료화 네. 그리고 여기에서 최소 이 정도 성과만 내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네. 저는 대통령실의 체제 개선 좀 관료제에서 네. 예전에 정말 야수같이 대선 준비하던 이재명 대표와 0.73%로 이겼던 그 네. 절실함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잠깐, 봅니다. 하나만 더. 그러면은 대통령보다 참모들이 문제 이런 얘기예요? 일단 모두가 다 문제점을 가지고 있죠. 네. 모두가 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아니, 전체 체제 개선 네. 해야죠. 아니, 근데, 자, 잠시만. 저 얘기 좀 할게요. 제 차례니까. 제가 봐서는 이게 보면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만 사는 거. 그런데 내일을 사느라고 힘드시다고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대통령실은 오대산이고 그 안에 사시는 오대수가 한 번 사신다. 오대산 오대수가 네. 뭐예요? 오늘만 대충 사는 사람들은 대통령실 사람들이고 네. 오늘만 대충 수습하는 사람들, 사람 그분은 네. 대통령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결국에는 대통령 판단력이거든요. 저는 지금 대통령이 뭐 세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어떤 정무적 정치적 판단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대통령 정무적 판단력이 없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럼 굉장히 예를 들면 대통령은 강하게 해서 지지층 결집시킨다 뭐 이런 정부적 계산도 아니다. 그런 것도 없어요. 지금 보면 이거 뭐냐면 국정을 거의 포기한 상태다. 그냥 일단 추정, 될 추정. 대로 되라라는 스타일이라고 저는 심리적으로 봐요. 이걸 보면 보통 이 정권이라는 거는 지지율이 떨어지면 국민한테 사랑받으려고 하죠. 네. 그래서 뭘 해볼까 이걸 바꿔볼까 왜냐하면 대상은 국민이어야 되거든요. 네. 사랑받을 대상은 원래 그래요. 모든 정치와 정권이 근데 국민은 사랑받을 생각을 안 해요. 이건 뭐냐면 추측건데 그냥 될 대로 되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3년 내 마음대로 하고 가겠다. 그러면 결국에는 국정을 포기했고 국정을 포기한다는 건 국민을 포기한 거예요. 사랑받을 대상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추측할 수밖에 없다. 근데 저는 그 많은 언론에서 대통령이 문제냐 참모들이 문제냐 근데 이런 식의 비교를 자꾸 하던데 한 몸이다 그러면 참모들이 문제인 것도 대통령이 문제인 거예요. 그런 참모들을 안 쓰면 되잖아요. 근데 어젠가요 정진석 비서실장이 전 직원들 모아놓고서 조회 때 한 얘기를 보면 예. 국회가 그렇게 대통령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뭐 욕 보이는데 어떻게 대통령한테 국회를 가라 그러냐. 근데 국회 부의장이고 5선 국회의원을 하신 분이 예. 비서실장이 돼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저런 얘기면 저는 저 지금 대통령실의 집단 사고가 거의 병적인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민주정치 그렇죠. 시스템 바깥에 존재하는 초월적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회 가서 하는 연설은 국민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내는 거지 무슨 거기 국회의원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보다 더 여야 관계가 첨예하게 갈등일 때도 역대 대통령들은 피켓팅이나 조롱이나 이런 걸 무릅쓰고 가서 그걸 정면 돌파를 했어요. 그런데 윤 대통령은 지지율도 저렇게 낮으면서 무슨 이 민주정치를 초월해서 존재하는 존재인 듯한 이제 이런 어떤 위상에다가 대통령을 갖다 놓고 비서실장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직원들한테 싸워라. 홍보가 예. 문제다. 아니 도대체 지금 번지수를 잘못 찾아도 아하. 이렇게 그 이 무슨 달나라
시계, 안드로메다 시계 국정을 요양을 하는지. 근데 그게 대통령만이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거기 참모들부터 무슨 실장 앉아 있는 사람들이 네. 얘기하고 있는 게 궁극적으로는 대통령 문제죠. 그 참모들이 문제 있고 무능하고 능력 없으면 자르면 됩니다. 도움이 안 되면. 예. 근데 더 갈수록 문제 있는 사람들을 쓰고 그 자기들의 집단 사고에 빠져가지고 놀고 있잖아요. 그게 심각한 거죠. 알겠습니다. 이타자. 그거 네. 지금 나온 얘기. 대통령 국회 갔어야 됩니까? 안 가도 됐습니까? 안 가는 게 낫습니까? 저는 처음에는 네. 가시는 게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만약에 가셨다면 진짜 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최소 국회의장이나 야당 대표나 원내대표나 네. 이 대통령 개원식 와야 된다라고 얘기할 거면 네. 최소한의 신사협정을 했어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가 네. 정치적 의사표현인 피켓팅 이런 건 할지 몰라도 네. 그래도 착석해서 자리는 지키겠다. 네. 이 정도 얘기는 있었어야 되는데 그것조차 없었다는 게 문제였던 것 같고요. 네. 대통령 맨 처음에 그 우리 정부 들어와서 첫 번째 시정연설 됐을 때 민주당 안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번에도 네. 지난번 시장연설 두 번째 시장연설 때도 여기 피켓팅하고 대통령 악수 거부하고 네. 대통령 면전에서 그만두시라 얘기 있었고 그리고 이번 개원식도 원래 진행되기로 했던 부분 야당이 참석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늦춰진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 가는 게 맞았다? 예, 그러니까 저는 최소한 정말로 야당이 대통령을 불러서 네. 개원식을 하고 싶었다라고 하면 국회의장이나 야당 원내대표나 네. 우리가 정치적 행위는 하겠으나 네. 그러나 본회의장 안에서는 착석하겠다. 이 정도는 먼저 보여줬다면 저는 됐을 거라고 보입니다. 제가 기사 찾아보니까 MB가 두 번 했거든요. 개원식. 마지막 개원식 때는 야당이 박수 한 번도 안 쳤다고 그러고 언젠가는 또 정의당 의원들이 막 피켓 든 적도 있었다고 그러고 와 하고 다 환영한 적 한 번도 없었다던데. 그럼요. 네, 근데 환영은 안 해도 돼요. 네. 대신 야유와 항의야 그만두셔라. 이런 얘기는 없게끔 하면 됩니다. 아니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네. 가서 네. 그런 모습이 국민들 앞에 노출됐다가 한번 쳐보죠. 누가 손해냐 그러면. 네, 누가 손해가 맞겠어요. 민주당.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가서 꿋꿋하게 국민들한테 메시지를 낸 대통령이 욕먹겠습니까? 그 대통령 면전에서 피켓팅하고 그만두라 그러고 그런 야당한테 역풍이 갈까요? 저는 정무적으로 조금만 생각해보면 금방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인데. 공사 부분이 안 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윤 대통령은 약간 그 여의도 국회나 민주정치를 초월해서 존재하는 어떤 존재이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택도 없이. 그 명절이잖아요. 네. 어른들 찾아뵈야 되잖아요. 근데 어른들이 막 저만 보면 뭐 집에 일찍 다녀라, 뭐 술 마시지 말아라, 집에서 좀 도와줘라 막 이렇게 맨날 뭐라고 해요. 가면은 또 쿠사리 죄송합니다. 가면 또 잔소리 듣고 또 혼나고 그럴 것 같아요. 좋은 명절인데 그렇다고 안 가요? 그럴수록 가야죠. 네. 그런 사람들이 덜어 있어요. 에이 안 가. 누가 있어? 뭐 용산에 계시죠. 서소장님? 선물 사들고 네. 가서 인사하고 분위기 좋게 하고 그래야죠. 대통령은 최종적인 정치하는 분이에요. 가장 큰 어른이에요. 분위기가 그러면 가서 또 이렇게 다독이고 분위기 좋게 해야죠. 그러니까 사설에서도 그러더라고요. 짧게 얘기하면. 광고 듣고. 자 여의도 타짜 오늘 저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고 저. 심화 버전은 본방불가에서 하겠습니다. 심화 버전. 자 오늘은 요 얘기 좀 해보죠. 계엄. 계엄? 그러니까 탄핵. 왜요? 아니 계엄은 민주당 선전 선동이죠. 괴담이에요. 그래요?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을 나쁜 사람, 독재자, 독재국가 이런 프레임에 가두기 위한 민주당의 헛발질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니 어차피 지금 대한민국에서 계엄할 수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나쁜 사람, 독재자 이런 이미지는 충분한데 더 강화시키지 굳이 말을 하겠어요. 더 강화시키려고. 강화하면 부러지고 이게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 아마 정치쇼에서도 김병주 의원이 얘기를 좀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해받을 일을 많이 해요. 너무. 그러니까 김용 경호처장이 사령관들을 어떤 군 지휘체계를 다 무시하고 불러서 경호작전 어떤 얘기를 했다. 이거는 군에 오랫동안 있던 사람들은 이건 충분히 의심할 만한 사안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어떤 근거도 없이 그냥 계엄입니다. 뭐 계엄을 시도했습니다라 한 게 아니라 그런 빌미들을 줬기 때문에 뭐 중앙고의 출신들을 하는 것들 등등등. 그러니까 국정운영이 미숙하거나 아니면은 그런 의도가 충분히 있거나라는 우려 정도는 뭐 표명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거를 선전선동으로 선을 그어버리기에는 조금은 좀 이 정부의 움직임이 그렇게 뭐 좀 개운치는 않다. 아니 그런 만남 그런 뭐 모임은 부적절하고 잘못됐죠. 근데 그거를 갑자기 점핑을 해가지고 계엄 논의 의심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그 개헌 문건이 한번 나온 적이 있어서 또 이거를 또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아니 그 개헌 문건이 개헌 실행 문건이 아니잖아요. 실행 문건은 아니지만 계획을 했으니까. 실행이 아니라 검토지 검토. 아유, 그거는 작성이 됐잖아요. 아니 그거 가지고 법적인 뭐 어떤 문제가 그러니까 생겼어요? 그 추후에 그냥 법적인 문제로 판단이 됐던 것인데 네. 조윤천 그 국군기무 사령관이 네. 도망가 있어서 자, 이게 법원의 판단도 일단. 이게 말이 길어지는데 하여튼 네. 개헌 문제는 아예 그냥 선전선동으로 선긋기에는 이거 조금 뭐 좀 미심쩍은 게 많다. 네. 아,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개헌할 수 자, 있어요? 아 있으면 안 되죠. 궁금한 거. 문재인 정부 때 했던 그 개헌. 그 아마 내 기억에 저 당시에 임종덕 실장, 예, 임종덕 실장이 박근혜 정부 때 만든 문건입니다. 캐비넷에서 찾았어요. 그래서 문건 흔들었어 생방에서. 그리고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외국가에서 전자결제로 수사 뭐 이거 네. 뭐 사인했나 그래가지고 수사가 됐어요. 근데 직권남용 요거는 기소가 됐는데 제일 중요한 내란 예비후보 이건 아예 기소도 못했어요. 조사 많이 했는데 근데 이제 그때는 어찌됐건 문건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객관적인 뭐 증거를 가지고 문건을 가지고 이제 의심을 가지고 수사를 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김병지 의원의 구체적인 정황은 있다. 내가 제보자들만 얘기하지 못한다. 의심관정에 많다라고 하지만 구체적인 걸 아직은 제시는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계속 이 얘기를 나오는 건 뭔가 의도라든지 노림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개업 얘기 잘못하면 역풍 부는데 그게 뭐냐. 왜 그러냐? 글쎄 뭐 언론 보도나 이런 데서 많이 그 이 진단하는 바는 일종의 이제 예방적 차원에서 네. 민주당이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 탄핵 사태와 같은 이제 국정의 급변 사태가 왔을 때 네.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계엄으로 대응하지 않겠느냐 uh-huh. 이런 식의 이제 가설을 민주당에서 세워놓고 그에 대한 경계심을 표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과거에 있었던 일이니까. 네. 그리고 이제 군 인사를 보면. 그 요직에 네. 이른바 이제 군 정보를 장악하는 요직에 네. 그 초강부 출신들을 다 갖다 앉히고 뭐 김영현 경호처장이 무슨 장성들을 불러서 회의를 하고 이런 정황들이 궁극적으로는 그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움직임 아니냐 그에 대해서 이제 경계심을 앞서서 표현한 건데 근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뭐 이걸 키울 것 같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리고 뭐 근거가 있어야 키우는데 그러니까 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어째 실물이 있었잖아요. 예, 실물 뭐가 있었어요? 개헌 문건이라고 하는. 근데 그게 이제 내란 예비후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 문건이 없었던 게 아니고 맞아요. 있었고, 그리고 그걸 은닉했던 사람들은 또 처벌을 받았어요. 조현천 씨는 2년간 도망가 있다가 들어와가지고 무혐의 처분을 받은 거고. 때문에 그 당시 상황과 같은 그런 무슨 딱 구체적인 자료가 있는 게 아니어서 이걸 키울 것 같지는 않고 한 번 정도 그냥 얘기해 본 거고 저는 궁금한 게 이런 거예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아무 근거도 없고 아무 정황도 없고 뭐 정말 이제 정권대 같은 얘기를 민주당에서 했을까? 네, 그랬을 때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아무 제보가 없대. 그게 아닐 것 같고 아무 얘기 없대. 뭔가 정황이나 제보가 있지 않겠나? 없어요. 없대. 그러니까 나중에. 뭐 그게 실현 가능성이 적어도 뭐 하나 드림일 수 있는 야 누가 무슨 사석에서 얘기했대 뭐 아, 이런 있는데 식으로 아, 김병주 의원이 그러잖아요. 이게 있긴 있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거를 어느 정도 좀 뉘앙스만 풍기면 그 사람이 색출될 수 있는 사안이에요. 그래서 말을 못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 정부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네. 뭐 이런 식의 의혹 제기나 네. 어쨌든 이런 식의 뭐 문제 제기가 있고 나면 반드시 그게 사실로 확인이 돼요. 그런 얘기가 있었든가 그런 얘기가 돌았든가 이 부분 제가 지난번에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그 계엄 검토 문건 이거는 정말로 그 누구도 이 사건 가지고 기소되거나 이 죄를 받지 않았잖아요. 이거는 화재 예방 매뉴얼 만들어놨더니 방안의 목적으로 만든 거 아니냐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제기하는 계엄 내용은 이건 더 어이가 없어요. 제가 기억하기로 92년 10월 28일인가? 92년이요? 네, 92년 10월 28일에 지구가 멸망할 뻔했습니다. 정말 종말이 될 뻔했어요. 92년? 그때 다미 선교회라는 사람들이 한 교회 건물에 모여가지고 오늘 밤에 휴거가 일어나고 우린 승천할 거다 하고 온 국민이 TV 보는 데 앞에서 그 카운트다운을 하면서 이제 하늘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다가 기억도 안 나. 결국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있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몇 주 지나고 다시 모여요. 다시 모여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자기들이 이번에 종말이 일어나지 않고 휴거가 일어나지 않은 건 자기들이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민주당 똑같습니다. 지금 일어나지도 않고 전혀 근거도 없는 얘기 가지고 마치 종말론처럼 계엄령을 막 얘기하다가 이게 계엄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이거에 가지고 사전 예방 차원에서 강하게 공격했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제가
예측하기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 무리수를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거는 10월 달에 이재명 대표 1심 판결 나면은 그때 저는 민주당이 광장에 총동원령 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가장 많은 인파 또 모였다라고 하면서 비드업하겠죠. 그렇다면 경찰이 이 사회 안전과 이걸 위해서 뭔가에 대응하고 할 때에 그때 이거 계엄에 의한 작전 아니냐 하면서 온갖 군부를 더 때우려고 할 것이다 라는 게 제 예상이고요. 포커스를 시간을 맞췄다? 네. 그런데 지금 원래 그 9월 달에 판결 나야 되는 게 이재명 대표 그 코로나 이후로 10월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10월에 보면은 이재명 대표 지금 외통이잖아요. 외통이 2주 동안 해외 국감 나가요. 그것 때문에도 또 이제 늦춰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도 이거 무리수인 거 알죠? 무리수인 걸 아는데 지금 민주당이 꺼내놓은 카드가 두 가지예요. 계엄을 가지고 국민 불안을 국민 불안을 만들고 친일 독도를 가지고 국민 분노를 조장합니다. 이거 민주당이 꺼낼 수 있는 가장 큰 두 가지 카드예요. 친일 조장하고 군부 독재 연상하게 하면서 할 수 있는 카드인데 근데 지금 민주당이 이 카드를 꺼낼 때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민주당의 최호기 아닙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 연임해서 권력 장악했지. 그리고 민주당 지지율 좋지. 대통령 지지율 안 좋고 또 여당 대표와 사이 안 좋지. 이런 상황에 민주당의 최호기에 왜 쓸 수 있는 최악의 카드를 두 달에 다 꺼내놨느냐. 이거는 지금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10월 민주당 위기설에 대비한 카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발로나 그 아니 뭐 그냥 뭐 참 그림도 그냥 그만해요. 이제 거의 별로, 피카소 수준인데 별로 이익이 안 될 것 같아요. 이익이 안 된 게 아니라 저는 그래요. 그 정확하게 팩트를 체크하면 계엄 문건 박근혜 때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 계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국회가 작동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실시 계획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불법 집회 시위를 해서 국회의원들 잡아들여서 국회에서 비상계엄을 해제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게 말이 정상적인 문건인가요?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화제연야로 비교할 건 아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면 자꾸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얘기하는데 그건 재판부가 결정하는 거니까 그냥 채촉하지 마세요. 그럼 뭐 이거 지금 계엄 갖고 그걸 덮을 수가 없다.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바꿔볼게요. 그거 얘기 좀 해보죠. 뭐지? 저 의정 갈등. 아니 그러니까 뭐 의정 갈등 뭐 본질적인 그거보다 정치적으로 한동훈 대표 꺼냈어요 이거를. 네. 대통령실은 그냥 의대 대통령의 브리핑 의대 증언은 마무리됐다. 요겁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여기에 올라탔어요. 일단 네. 정치적인 셈법들 앞으로 요거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냐.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그 얘기 좀 해보죠. 다 마이너스예요. 한 대표 이 대표 다? 아니 윤석열 대통령도 마이너스죠. 네. 원활하게 응급실 잘 작동되고 있어요. 그냥 한덕수 국무총리는 약간의 부작용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국민들이 경험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과는 너무나 괴리가 커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거든요. 주문처럼 아프지 말자 아프지 말자 다치지 말자 이런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이건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죠.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과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결정권이 있느냐 없어 보여요. 그냥 용산하고 더 감정의 골이 깊어질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문제는 해결 못하고 자 이제 지금 상황에서 그럼 장타짜는 한 대표한테 뭐라고 조언하고 과장이 얘기하지만 저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찾아가라 그래서 신뢰를 회복해라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서 단판을 져라 대통령님 제가 대통령님과 함께 정말 열심히 잘 해보겠습니다. 의료 대란 이거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거 자칫 잘못하다가는 문재인 정권 때 이 부동산 문제 잘못 건드려가지고 정권 놓쳤잖아요. 이거 큰일 납니다. 제가 브릿지 역할하고 중재자 역할 해가지고 제가 대통령 대신 해결하겠습니다. 저에게 정권을 주십시오. 이렇게 신뢰를 받고 책임을 부여받아가지고 해결해야지 그냥 따로 놀면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그렇게 찾아가면 줄 것 같아요, 정권? 해야죠. 그 몇 번이나 설득을 해야죠. 아, 그러면 줄 것 같냐고. 아니, 줘야죠. 네. 목소리 낮추세요. 줘야죠. 줄 것 같냐고. 네. 대통령은 줄 수 있어도 그 국정 운영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분은 우리, 또 자꾸 우리가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본인만의. 지금 이제 장소장 얘기가 굉장히 사실은 그 대통령실이 입장에서 듣기에는 격노할 얘기인데 진짜요? 김건희 여사가 대놓고 그 국정의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아니 뭐 본인의 추정입니다. 아니 그 뭐 한동훈 대표가 왜 김건희 여사를 찾아가야 돼요? 뭐 김건희 여사는 민간인인데 진중권 교수도 참 말이 안 되는 건데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문제를 대통령을 만나서 풀 수 있다면 왜 그렇게 시도를 안 했겠어요? 그 안 된다고 판단을 한 것 같고
이거 가지고 독대조차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 가지고 아니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대통령하고 독대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가. 설 자리가 별로 없어 보이고. 그러니까 이제 여론에 던지고 당내에 의견을 좀 환기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야 대표회담 의제로 슬쩍 끌고 간 거죠. 안 한다고 했지만. 네. 근데 해결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이 문제에 관한 인식을 보면 응급실은 의사들이 막 선동해가지고 위기를 부풀리고 있다. 그 얘기에 여당도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 그 얘기에 여당도 넘어가고 있다. 네, 보건복지부 차관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인사불성돼야 의식불명돼야 네. 응급 환자다. 라고까지 심지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2 차관이. 황당한 얘기를 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그 전문의들을 결국엔 더 많이 양성해내야 된다. 의사수 부족하니까. 근데 전공의가 있어야 전문의가 있고 의대생이 있어야 전공의도 나오죠. 근데 의대생은 유급하고 전공의는 다 없어졌는데. 군의관 있잖아요.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군의관 어제 절반밖에 안 왔대요. 응급실에 네. 투입하기로 했던 숫자에. 그러면서 역사는 훗날 나의 진심을 알아주리라. 근데 훗날 역사가 알아주리라 단계에 들어가면은 역대 모든 대통령들이 답이 없어요. 저거 진짜 중증 질환이에요. 역사가 평가할 지금 거기에 네. 들어갔어요. 네. 그리고 고통 없는 개혁이 없다. 고통을 기득권을 누리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으면 모르겠는데 왜 국민들이 고통을 받는데 국민들 보고 고통 받으라는 거잖아요. 어쩔 그러니까요. 수 없다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국정 운영이 거의 바닥으로 추락했는데 이 정권 몰락의 신호탄이 될 수 있겠다. 이대로 의정 문제가 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여당이 네. 이 위기에서 이 정부와 대통령을 구하려면 네. 싸워야 돼요. 맞서서. 자,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야 지금. 한동훈 대표요? 네. 싸우라는 부터 어차피 그러니까 잠깐만요. 장타짜는 한남동 찾아라 그랬죠? 아니 그럼 아니 저 용산이요. 아 왜 자꾸 한남동이라고? 아까 그랬잖아. 그랬잖아. 어쨌든. 어쨌든 대통령 부부하고 풀어라. 아, 대통령이랑 풀어라. 네네. 그래서 해결하게 해라 이거고. 그럼요. 자 심각하게 듣고 있는 이 타짜 얘기는 좀 이따 물어볼게요. 정리하세요 생각. 네. 저 박타짜는 부딪혀라. 어차피 대통령 설득 안 된다. 당 입장을 만들어라. 공식적으로. 당 입장을 만들어 대통령이랑 던져라. 아 추경호 원내대표가 협조를 안 하는데 어떻게 당 입장을 네. 당대표가 만듭니까? 아니 그래도 의총을 열어야죠. 추경호 원내대표도 그 본인 생각으로 당연히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건 아니고 108명의 의원들이 있으니까 거기는 생각이 다 다르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당론은 뭐 해야지. 배짱을 가져야 되는데 아직 한동훈 대표가 아니면 직을 좀, 던져야지. 좀 솔직히 아니면 직을 말로. 던져라? 아, 그러니까 이게 그 네. 말하는데 제가 얘기를 하면 그게 뭐냐면 직을 걸어라는 말은 뭐냐면 좀 배짱을 가져라 배포로 가져라 정치라는 게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말하자면 좀 배심으로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본인이 이게 길게 본인이 미래 권력을 했어서 당대표가 됐으니까 여기서 내가 잘못하다 용산을 잘못 보이면은 나 잘리는 거 아니야? 나도 덜어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쫄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역량을 써야 되는 게 의료계획에 대해서 정말 한번 웅크린 게 저는 패착이라고 보는 거예요. 언제 웅크렸어요? 웅켰죠. 왜 그러냐면 처음에 네. 예를 들면은 대통령실하고 각을 세웠죠. 네. 의대 증원 유예하자라고 네. 했으면 끝까지 밀어붙이면서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을 굴복시키는 모습을 갔어야 돼요. 네. 그러면서 당내 여론을 환기시켜야 되는데 여야 대표회담할 때요. 네. 이거 표면적으로 안 가져오고 뒤로 공문이 뺐어요. 그렇잖아요. 아, 공식 의제로 안 하고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니까 그냥 언제 당연하죠. 그러니까 결국엔 여기는 공식 의제로 하자고 국민의힘에서 먼저 하면서 네. 이거를 여야 간의 큰 화두를 본인의 의제였거든. 아젠다였거든요. 한동훈 대표가 던져서 야당이 쫓아가는 그런 모양새였어요. 판이 좋았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 발 물러서면서 이 좋은 기회를 놓치고 결국은 최병 특검이 남은 거예요. 의료 개혁에 대해서 각을 세웠으면 솔직히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서도요. 최병 특검으로 체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물러서면서 본인의 좋은 동력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너무 생각이 많아요. 그러니까 결단하고 정말 한판 승부를 벌일 각오를 하지 않으면 한동훈 대표가 헤어나기에는 저는 굉장히 좀 지금 상황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 자 짧게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두 분의 말씀은 여권을 이간질시키고 분열시켜가지고 망하게 만들려는 이 좌파 진보 패널들의 음모라고 전 볼 수밖에 오른쪽에 없어요. 오른쪽에 앉아 있어요 지금. 아니 사회자 자체. 기준으로. 아 이건 정치자 기준이 중요한 거니까 정치자 기준 오른쪽. 집권여당 당대표가요 대통령하고 싸워가지고 그 직을 계속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결정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뭐 직을 던질 각오를 가지고 해라. 그럼 진짜 직 던져요. 그리고 정치 그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모험수를 두면 안 되죠. 자 일단 설득해야지. 그 장성철 장타자의 표현하면 진보 좌파라고 그랬으니까 네. 예는 대통령이랑
싸울 생각하고 지를 던질 각오라고 붙어서 이거는 이겨서 해결해야 된다 요 얘기인 거고, 본인은 진짜 보수라고 하지만 어떤 일부 다른 사람들은 가짜 보수라고 하는 장타자는 참칭 보수, 참칭 보수라고 하는 장타자는 용산 특히 한남동 가서 관계를 풀어라. 아, 그럼요. 예, 현명한 차별. 관계 풀릴지는 모르겠지만 가서 풀어라 요 얘기고. 네, 네 맞습니다. 본인은 진짜 보수입니까? 그럼요. 전 대통령 실행자인 거야. 나 가짜 보수야 내가? 원조 보수. 감사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타짜. 한타짜래. 한 대표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뭐라고 조언하겠어요? 이거? 여당의 힘은 대통령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에서 나오는 겁니다. 네. 이건 무조건 변하지 않아요. 거기다가 소수 여당은 무조건 대통령을 우리가 움직일 수 있어라는 이거를 가지고 있어야지 정치적 힘을 얻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지난주 상황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뭐가요? 지난주 상황을 보면은 대통령실이 이 타임테이블 준비를 굉장히 잘했던 것 같아요. 왜 지난주에 예정돼 있던 게 원래 25일에 일요일에 한동훈 이재명 두 대표 회담이 준비가 돼 있었고 그리고 27일에 국회 운영위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뭐가 있었냐면 대통령실에서 지도부 만찬을 제안해요. 그리고 연찬에? 저는 이거를 보면은 만찬. 30회 만찬을 제안하는데 연찬에 전에 타임테이블이 뭐였냐면 27일에 운영위 같이 협력해서 잘하고 28일에 여야 대표들이 논의한 거 가지고 본회의 통과시키고 29일 오전에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하고 29일 저녁에 연찬회 가 가지고 파이팅 해 주고 30일 가 가지고 이제 지도부 불러 가지고 같이 힘 실어 주는 모습을 쫙 만들어 놓으려고 대통령실은 그렇게 기획을 한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어긋난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코로나 이재명 대표 코로나, 두 번째 25일 저녁 그 회담이 무산된 25일 저녁에 채널A 단독 보도로 이 한동훈 대표하고 박단 위원장이 만났다가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에 고위 당정 협의 에서 이 의료개혁 증언하는 유예해달라고 한덕수 총리한테 제안했다라고 하는 게 나갑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박단 위원장이 만났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로 용산에서 놀랐어요. 그러니까 사전 협의가 안 됐다. 만나면 안 돼요? 아니요. 그 당연히 만나야 되는데 그 앞뒤 전후라도 내가 돼요, 그럼? 만날 건데 대통령실의 안이 뭐고 여기 안가 어느 정도 협의가 될 수 있는가 그걸 가지고 만나야 되는데 이거를 20일에 만난 게 25일 저녁에 단독 보도로 나가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부터 어긋나면서 결과적으로 30일 그 29일 연찬에 대통령 참석 안 하고 그리고 30일에 만찬 취소되고 하는 이 갈등의 골이 깊어진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한동훈 대표가 다양한 사람들 당 여당 대표로서 다양한 사람들 만나고 진짜 민감한 문제들 조정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정부의 안과 대통령실의 입장이 뭔가를 가지고 만났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만났다. 대통령실 입장 무슨 통보했다. 대통령실 입장 그때는 절대 못 바꾼다잖아. 아 그때는 그거였어요. 지금 아까 우리 서영주 소장님 얘기하신 게 이 의정 증언 문제가 이게 공식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마지막에 발표문에는 25년 논의하는 동의한다고 갔잖아요. 자 그러면 그럼 그랬다 쳐. 아, 그랬어요. 이제 아쉬워. 그 앞으로는 이제 당장 오늘부터 뭐 해야 돼요? 저는 한동훈 대표가 지금 뭐 앞에 얘기 나온 것처럼 뭐 들이받고가 아니고 한동훈 대표의 힘은 대통령을 움직일 수 있는 것에서 나온다라는 생각으로 일단 공식 채널 지금 수요일에도 비공식적으로 논의하고 있고 금요일에도 고위당정 논의하고 있는데 그 공식 외에도 비공식적인 것 뭐 여기 한남동 가라 이런 게 아니고 용산을 가던 아니면 원내대표 정식의장 동행해서 가던 이런 채널들을 좀 많이 늘려야 된다 라고 봅니다. 그게 다 소용이 없어요. 대통령과 그러니까 대통령 부부를 설득하지 않으면 이게 여권에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도 안 풀린다니까. 그러니까 뭐 당내 의견을 뭐 모으고 뭐 추경 원내 대표 다 소용 없다. 다 소용 없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현명하게 대통령과 차별해라. 이것이 당원들의 뜻이지. 그냥 무조건 뭐 갈등 대립해라. 그게 제일 어려운 거 아니야? 현실적으로. 근데 한동훈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번에 당대표 시켜준 거 아니에요. 그래요? 25년 동안 검사 선후배로서 같이 호흡을 맞춰왔으니 한동훈 대표는 설득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근데 막 나가라? 아니면 그냥 굴복해라? 이거 둘 다 안 되지. 그러니까 권선동 의원이 얘기했던 말에 답이 다 있어요. 지금 최고의 권력자는 대통령이고 틱틱 던지지 말아라. 아, 연찬에서 했던 얘기. 그래, 그게 지금 당내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절대 권력자거든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그러니까 절대 권력자한테
그러니까 무릎 꿇고 들어가서 조금씩 기회를 볼 것이냐, 아니면 정말 여기에서 절대 권력과 맞서면서 본인의 몸집을 키울 것이냐. 그러니까 때려서 많이 맞아서 클 생각을 한다면 아까 박원석 의원님 얘기한 대로 결단해서 부딪히는 것이고, 좀 길게 오래 갈 생각이면 말한 대로 한남동을 그러니까 풀어야 된다. 당대표직을 오래 할 거냐, 미래 가치를 키울 거냐. 그 양단 간에 그게 조화롭게 안 되거든요 지금. 예. 윤석열 대통령이 별나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느 시점에선가. 근데 지금 선택하기 좀 이르지요. 당대표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근데 용산의 태도나 원내의 분위기로 보면 점점 더 그런 선택의 압박에 내몰리고 있어요. 한동훈 대표가. 아니 지금 3자 추천 특검법만 하더라도 10명이 아니라 3명도 안 돼요 지금. 원내에서 동의하는 사람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이게 사실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역대 경험하지 못했던 대통령 지지도가 사실은 바닥이라고 해도 되죠. 저 그럼요. 굉장히 낮은데 임기는 아직 반이 안 지났나? 아직 높아요. 아직은 네. 반이 안. 아직 높아요. 임기를 다 채우면 그렇고. 아이고 참 무슨 얘기예요. 아니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아니 불쾌해져 같이 네. 방송 못 하겠네. 비교수단, 그냥 3년이 길 뿐이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아예 뭐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네. 3년이 길 뿐이지. 뭐 자, 그런 지금. 일이 발생하면 안 되는데 제가 봐서는 20%대도 높다고 생각하는 게 현 정부의 자, 인식 여기, 수준이다. 지금 여기 나왔던 수위를 넘나드는 심화 버전들은요. 잠시 후에 스튜디오 옮겨서 본방 불가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광고 듣고 올게요. 자 오늘 여의도 타짜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저 김타짜, 박타짜, 장타짜, 김타짜 아니구나. 장타짜, 박타짜, 서타짜, 이타짜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희 스튜디오 옮겨서 9시 5분부터 이 네 타짜와 함께 고스란히 본방불가를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이 본방불가에서는요. 못다한 이야기들, 심화 버전들, 수위를 넘나드는 이야기들, 예, 책임은 본인들이 지는 겁니다. 예. 방심이 관할이 아닌 유튜브니까 그래, 인생을 걸잖아. 아, 인생을 걸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김태현의 정치쇼 여기까지고요. 저는 물러갔다가 내일 아침에 돌아올게요. 10분 아 10분이구나. 10분만 기다리시면 다시 저희 다섯 사람이 카메라에 나옵니다. 예. 물러갑니다. 10분 있다 만나요. 안녕.